모두가 함께하는 제3회 강원도 장애인 행복 나눔 페스티벌이 개최됐습니다. 단상에서 페스티벌 수상자들의 공연으로 기념식이 시작됩니다. 사단법인 강원도 장애인단체연합회와 인제군 장애인단체연합회가 주관한 장애인의 날 기념식이 강원도 인제에서 진행됐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연기되었다가 3년 만에 개최했습니다. 3년 만에 이렇게 만나서 같이 함께 하니까 밤에도 새롭고 내년부터는 보다 좀 더 확장해서 우리 장애인들과 함께 행복한 페스티벌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번 기념식에서는 제23회 강원도 장애인 복지대상 시상식, 제4회 강원도 장애인 생활수기 공모전 시상식, 그리고 전날에 진행한 제3회 강원도 장애인 행복나눔 페스티벌 시상식 또한 함께 진행됐습니다. 장애인 생활수기 공모전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으로 각각 나누어서 시상을 했습니다. 이번 행사에 처음으로 참가가 되었는데요. 처음 왔었는데도 많이 느끼고 알차게 보냈던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열린 행사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화합의 장을 열었습니다. 복지TV 뉴스 전우주입니다.